네, 안녕하세요. 범퍼포인트 조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유튜브 커뮤니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좀 자료조사가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르던 것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좀 주제로 먼저 앞에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내용인데 정말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고 또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죠. 모든 학생들이 아마 경험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전과를 하시는 기존에 이제 비전공자인데 저희가 이제 정보보안학과라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쪽으로 전과를 해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학생일 때 처음에는 전기과로 갔었어요. 저도 물론 이제 앞에 이제 컴퓨터를 좋아하기는 좋아했어요. 전혀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기과하고 이제 건축과가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과이지만은 그때도 저는 이제 그쪽으로 선택을 했었고 이제 컴퓨터는 이제 막 생겼을 때 컴퓨터과가 그래가지고 그쪽을 했는데 후에는 이제 전과를 해가지고 이제 왔던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편입이나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창업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남들보다 더 늦은 나이 때 이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때 많은 고민을 했겠죠.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또 공부를 했던 것들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이제 비전공자분들하고 이제 전공자분들 그거 차이점이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2학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3학년에 이제 전과를 했는데 앞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적어도 이제 2년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컴퓨터를 선택했던 정보공학과로 선택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나 그럴 때 조금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래에 말하는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안 쪽하고도 뭐 관련이 있겠지만은 사실 보안 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컴퓨터하고 관련된 과목들이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하고 관련된 과목들은 사실 뭐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요거는 이제 언어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안학과라고 하더라도 앞에 2년 정도는 보통 이제 컴퓨터 전공하는 과하고 비슷하게 가요. 이게 좀 아직은 뭐 자리를 안 잡혔다고 해야 하는가?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물론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수 과목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했을 수도 있고 뭐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저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바꿨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왜 그러면 현재 요거를 제가 이제 답변 주는 그런 방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앞에 필요한 그 보안과 관련된 게 취업하고 보안과 관련된 그다음에 실무에서는 정말로 이 업무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예전 방식에 있던 그런 컴퓨터 공학과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 만들면은 솔직히 갭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를 했던 그 과들도 거의 비슷한 사례였었어요.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연차가 가면서 이제 5년차 뭐 6년차 이렇게 과들이 이제 좀 세분화가 되고 뭐 하면서 좀 정착이 되긴 됐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과들 같은 경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컴퓨터 공학과에 가지고 있던 그 커리큘럼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SK 실더스나 이런 친구들을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정보공학과하고 컴퓨터 공학 했던 친구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커리큘럼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 이 정도는 이제 보안 용어들을 알고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하고 교육을 딱 했는데 막상 똑같이 못 알아듣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전과 하시는 분들 보다는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죠. 공부할 때도 조금 수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시언어라고 하는 언어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 때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지금은 이거를 썼냐라고 했을 땐 전혀 안 쓰고 있죠. 전혀 안 쓰고 정말로 전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물론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좀 일부는 썼긴 썼습니다. 언제 썼냐면은 시큐어 코딩 할 때 시큐어 코딩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언어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MFC 형태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C++ 기반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비주얼 C++로 형태 있는 MFC를 하다 보니까 어떤 C언어를 알기보다는 윈도우즈 API 중심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게 언제 필요하면은 이제 리버싱 날 때, 예, 공부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C언어라기보다는 요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리버싱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악성 코드하고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언어들을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학생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냥 C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C++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좀 배우고 윈도우즈 API를 좀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많다면은 뭐 이런 공부 방법들도 당연히 좋은 거죠. 예, 기반이 쌓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래에 이제 좀 이렇게 얇았던 기반들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뭐 정석대로 공부를 한다,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정석대로 공부를 한다면은 뭔가 이제 기반들이 잘 쌓여 있다가 이게 나중에는 이제 딱 터지겠죠. 뭐 IoT 해킹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많이 이제 터질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시간 대비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정석대로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컴퓨터 언어들만 정말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참아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제 퀘스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방향을 좀 많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장은 이 보안이라고 하는 실무에서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포인트로 좀 공부를 좀 이야기 그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내가 요 부분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들어갔는데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한 부분들을 좀 채워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금씩 그것들을 이제 채우는 방식으로 하는 공부 방식을 아직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C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도 당장은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분석을 할때 요것들이 아,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형태들로 이제 추측을 할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인지, 당장 이제 스택하고 큐, 물론 이제 리버싱 할 때는 어느 정도 뭐 개념들이 필요하겠지만은, 당장 그것들 개발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들은 되게 많이 흘러가는데, 공부할 때도 굉장히 힘든데, 당장은 와닿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당장 공부를 해야 할 언어들, 사실 이제 언어보다는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나 이제 운영체제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겠지만은, 당장 필요한 언어 같은 건 사실 이제 파이썬으로 먼저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하시는 게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제 파이썬 쪽으로 공부를 해서, 요것들을 이제 뭐 자동화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 파이썬 자동화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정도까지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예킹을 가시든, 아니면 인프라 진단을 하시든, 아니면 보안 담당자로 하시든, 어느 정도는 이제 자동화 업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다른 언어들을 보실 때도 조금, 그때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른 언어보다는요. 물론 이제 요즘 언어 같은 경우 뭐 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고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이요. 근데 그거는 예, 지금 뭐 한지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컴퓨터에 좀 재미를 붙이려면은 그래도 언어 하나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모이해킹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접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웹해킹하고 이제 모바일해킹이라고 하는 파트가 제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웹해킹하고 관련된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이게 스크립트 기반이죠. 이런 것들을 사실 더 중요해요. 나중에 이게 웹해킹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은 다 해석이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뒤에 이제 백엔드 쪽에서는 어떻게 얘를 처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하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백엔드 프로그램도 어떻게 된거 우리 그 해커 입장에서는 바로 당장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
아니면 이제 모바일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아, 이 개발자는 뒤에 백엔드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파이썬이든 아니면 PHP든 뭐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로 뭔가 이제 코딩을 했을 건데, 그 코딩들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화면들이 나타나는 거나 아니면 뒤에서 패킷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거기서 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돌아오는 어떤 값들이, 결과 값들이 이렇게 HTML,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나 뭐 이렇게 있을 건데, 아니면 이제 중간에 어떤 솔루션들이 이제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일 건데, 그것을 중간에 값들을 하나하나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들을 이제 입력과 검증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이킹 같은 경우는 사실 입력과 검증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력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증 처리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가,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것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것들로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이것들 시스템들, 정보들을 노출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떤 값들을 변경을 하면서 버그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그들이 나왔을 때 얘가 실제 취약점까지 내가 도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냥 버그하고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다르거든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의 반복적인 과정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을 보는 시야들은 게 내가 어떤 공격들을 넣으냐, 아니면은 그것들을 넣었을 때 백엔드 쪽에서 뭔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들의 네트워크 인프라들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거기서 동작하는 이제 운영 체제 같은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이 반응들, 시스템의 반응들이 추측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킹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해킹 기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모든 해킹 기술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제까지 뭐한 20년 가까이 보안 쪽에서 이제 모해킹이나 그런 것들 사업도 하고 컨설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모든 기술들을 다 보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요만큼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요만큼인 것이고, 새로운 또 취약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뒤에서 그만 이야기했던 어떤 프로토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아니면은 어떤 언어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취약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모이해킹인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취약점들을 도출하는 것들이 고객사 서비스 대상으로, 아, 이런 뭐 1000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객 서비스한테는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모이해킹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들을 좀잘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옆으로 자꾸 새요. 옆으로 샌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언어들 아니면은 이제 네트워크나 이런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충족을 이제 실무하고 갭 차이가 좀 많다는 거죠. 실제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뭐 실무 경험들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으시고 또 이제 실무자분들이 얼마나 이제 또 이제 강사로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갭 차이들을 좀 여러분들 느끼시면서 채워 나가실 때는 이제 방향들을 정말로 잘 잡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학교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생각보다 4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3학년인데, 그러면 2년 안에는 뭔가 이제 결정을 지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플러스 알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길어지면은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에서, 2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방향을 잡고 집중적인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웹 서비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져야 돼요. 웹 서비스나 이제 모바일 서비스나 그런 데에서
실제 요것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해 나갈 것인가? 내가 이제 밖에서 드러나는 것들, 아니면 이제 그 패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실제 어떻게 얘가 발생을 하는가를 직접 눈으로 많이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뭐 OSI 7레이어 같은 거, 뭐 TCP, IP 이런 것들은 뭐 계층별로 해가지고 7개 계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 계층이라고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막 집어 넣는 것이 이제 대학교 어떻게 보면 강의 그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와이어샤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각각의 프로토콜별로 내가 이게 패킷들을 잡았을 때, 나 1에서 이제 2계층에서 발생하는 프로토콜이구나. 3계층에서 발생하는 프로토콜은 또 와이어샤크에서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크기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교환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실습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실습들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채워 나가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앞을 보고, 예, 앞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하고 거기서 이제 많이 벗어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이게 보안 쪽으로 하다 보면 제일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것을 기본적인 어떠한 것들을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막 여기서 이제 들리니까, 그러면 이걸 다 해야 하는가? 개발도 정말 잘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개발도 잘하고 인프라도 잘하면은 보안으로 할 이유가 오히려 이제 개발 분야가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내가 보안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은, 아, 이 정도는 또 이제 공부를 좀 해야 하는구나 해서 좀 채워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즐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은 정말로 많은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만은 즐기시 한다고요. 그것들을 내가 넷플릭스를 보던 뭐 네이버를 사용하던 그런 것들이, 내가 뭐 네이버들을 사용했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모바일 해킹을 보면서 모바일 대상으로 뭔가 패킷들을 잡는 걸 배웠어. 그러면 한번 네이버도 사용해 보시면서 패킷들이 어떻게 나가는 것도 보시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언어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아, 얘가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은 자바로 되어 있을 건데, 시중에 이제 모바일로 이제 개발했던 책들을 좀 한번 좀 봐봤는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봐봤는데, 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후에 또 한번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보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조금씩 시원한 방식으로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한 것들은 뒤쪽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